속에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 에디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여러분 마음이 불타오를 만한 제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뭐예요? 여기 뒤에 활활 타오르는 제 마음이 보이시죠? 불타는 거 보이시죠?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LG 올레드 갤러리 TV입니다. 화면으로 느낌이 전해질지 모르겠는데 실물로 보면 정말 실내가 따뜻해져요. 사무실에 처음 설치할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디자인이나 화면에서 오는 그 압도적인 느낌도 있고. 맞아. 지금 얘가 65인치라서 이게 화면이 확실히 널찍하니까 주는 느낌도 있고, 확실히 크니까 보기도 좋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 LG전자라는 브랜드 자체가 TV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인정받아 왔잖아요. 맞아요. 국내 최초 브라운관 TV를 만든 것도 LG전자라면서. 근데 저는 브라운관 TV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뭐죠? 이렇게 막 헐룩 튀어나오고 막. 네? 옛날에 TV 그런 느낌인가? 대표님 87년생 아니세요? 실제로 LG전자가 기념비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그 월페이퍼 디자인 OLED TV에 리얼 AK OLED TV, 그리고 CS에서 공개했던 롤러블 TV, 그것도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맞아. 예전에도 우리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이렇게 돌돌돌 말리는 TV거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말하는 것마다 다 OLED TV네? 아,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OLED가 대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LG전자가 OLED 시장 초창기부터 꾸준히 제품을 출시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 결과 지금 현재 전 세계 OLED TV 판매량에서 약 60%를 차지할 만큼 인지도가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상 내역도 LG OLED TV의 위상을 뒷받침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좋긴 좋은가 보다. 근데 나는 약간 들을 때마다 좀 헷갈려요. 막 TV 사러 가도 LCD, LED, 막 OLED 제일 좋은 거라고 말은 하는데 정확히 뭐가 다르다고 했지? 제가 사실은 지난 한 TV 리뷰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대표님이 이렇게 또다시 한 번 더 질문한 자세 너무 좋습니다. 브라보! 네, 그래서 오늘은 OLED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뒤에 있는 아름다고 우아한 TV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에디터M, 그동안 내가 했던 얘기가 있을 거야. TV 어쩌고저쩌고. 하나는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LCD랑 OLED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 그거지. 둘 중에 하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백라이트가 없다. 그렇지. 그렇다면 백라이트가 뭐야? 백라이트는 뭐 조명이죠. 오, 그쵸. LCD의 경우에는 화면을 표시할 때 빛의 양을 조절하는 액정 뒤에 빛을 쏴주는 백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백라이트가 없는 게 OLED TV구나. 나 기억났어. 이게 말하다가 기억났어요. 그렇지. 들으니까 기억이 났죠. 왜냐면 내가 LCD가 백라이트가 있다고 말해줬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OLED는 패널 소자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구조예요. 대표님 말씀대로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백라이트가 없으면 뭐가 좋을까? 아, 이건 기억이 나요. 뒤에 조명이 없으니까 정확한 블랙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맞지? 맞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아, 그리고 다음에 또 물어보겠지만 지금 당장 너무 똑똑하고 기특해요. OLED는 검은색을 표현할 때 그 부분의 픽셀을 완전히 꺼버리니까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 블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TV에서 지금 이런 영상을 틀어도 사실 어두운 부분이 정말 새까맣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그 4K 불꽃놀이 영상 그거 여기서 틀었잖아.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 새까만 밤하늘에 불꽃이 펑펑 터지는데 그 불꽃 부분만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고 실감나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에디터 H가 저한테 그래비티를 틀어줬거든? 근데 솔직히 저 그거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 그치. 나도 영화관에서 봤는데 막 우주가 새까매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무서운 거야. 둥둥 떠다니는데 아 이게 진짜 이 우주의 고립된 느낌이야. 맞아. 오더라고. 맞아. 이런 화면이 명암비가 더 높다고 했던가? 이게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둡게 표현되면 색상이 되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색 재현율도 더 높고 선명해 보이죠. 그리고 이 OLED TV는 측면에서 봐도 밝기 변화나 색 왜곡 없이 시야각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옆에서도 봐도 정말 종이 발라놓은 것처럼 색깔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백라이트가 없는 OLED TV 구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혁신적인 디자인입니다. 벽에 착 붙는 월페이퍼 디자인,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자인을 꼽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럼 저희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그 중에서 어떤 디자인?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올해 새롭게 나온 디자인입니다. 바로 갤러리 디자인의 LG 올레드 갤러리 TV입니다.
이게 TV 하나에 뭐 화면 구동부, 스피커, 설치를 위한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앞뒤로 쫙 빠진 일체형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이게 이름처럼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슬림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이게 벽걸이로 걸어두면 딱 액자처럼 보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스탠드형으로도 사실 너무 멋있기는 한데 벽걸이로 설치하면 정말 좀 더 군더더기가 없어지니까 진짜 인테리어 오브제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안에 이제 그 OLED 갤러리라고 해서 명화나 풍경 사진이 기본으로 들어있거든요. 그거 전체 화면으로 펼쳐놓으면은 진짜 액자 같아요. 네, 이제는 2020년 LG OLED TV가 어떤 점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대표님은 여기다가 이제 TV 갖다 두고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좋았습니까? 뭐 화질 좋고 디자인 좋고 다 좋지. 근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바로 사운드바를 따로 설치 안 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따로 안 사도 되니까. 내가 지난번에 밤에 나 혼자 남아있을 때 이걸로 영화를 봤거든? 언제? 아 있어. 여기서? 3일 전인가? 혼자서? 내가 영화 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좀 가기가 어려운 거야. 어렵지. 근데 혼자 보니까 진짜 최고예요. 제가 영화 볼 때 이걸 찾다가 필름 메이커 모드로 봤거든요. 와, 그거 써봤어? 너무 좋아요. 오. 아니 그게 무슨 미국 영화 감독협회랑 UHD 얼라이언스가 같이 개발한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하고 재밌어서 찾아봤는데 이게 영화 볼 때 프레임, 화면, 색감 같은 게 원작자가 세팅을 해놓은 값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드래요. 그러니까 막 크리스토퍼 놀란, 제임스 카메론 이런 거장들이 이렇게 연출한 영상미를 온전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지. 그걸 별로 보잖아? 내가 얼마 전에 인터스텔라 필름 메이커 모드로 봤거든요. 보니까 진짜 달라요. 이게 일반 모드에선 보이지 않던 디테일이 이렇게 확 숨어있던 디테일이 그렇게 보이고 달라?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라를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저거 연출한 거야. 보여? 네. 인터스텔라 봤다며. 크리스토퍼 놀란의 목소리가 들려. 또 OLED TV는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낮은 걸로 아이컴포트 인증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오랜 시간 봐도 왠지 안심되고 평소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TV를 봐도 눈이 금방 피로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어쩐지 하루 종일 TV 앞에서 넷플릭스로 에디터 H가 진짜 쉬지도 않고 보더라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질 않아요. 전 실종된 줄 알았어요. 사실 어저께는 5시간 정도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내가 리뷰어잖아. 이걸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TV를 충분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애니메이션 봐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고 시트콤을 봐도 좋고 화면이 크고 선명하니까 다 좋더라고. 그래서 종류별로 꾸준히 봤어요. 리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용자가 그 즐겨보는 컨텐츠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저한테는 크게 필요 없는 기능이지만 스포츠 알림 기능이 있는데 선호하는 팀을 마이 팀 등록을 통해 즐겨찾기를 해두면은 다른 채널에서 만약에 뭐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팀의 경기 일정이 있다 이렇게 경기 시작 알림이 오면은 바로 글로 가서 보는 거지. 그리고 실시간 스코어 알람까지 돼. 프리미어리그 어떤 팀 좋아해요? FC 밀란이요. 곰피디 왜 웃어요? 있어요 이런 팀이? 있게 생긴 팀 아닙니까? 근데 그 기능은 우리 아빠가 진짜 좋아하겠다. 축구 보다가 막 드라마 보다가 다시 축구 보다가 이런 스타일이거든. 아 우리 아버님이 축구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럼 좋아하시겠네. 그리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도 혹할 만한 기능이 있는데요. LG OLED TV가 그 지난 하반기부터 TV 최초로 엔비디아의 G-Sync 호환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게이밍 모니터 스펙도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G-Sync가 정확히 뭐야? 게임할 때는 화면 안에 움직임이 진짜 많고 되게 빠르잖아. 너무나 화려하고 그래픽이. 근데 컴퓨터의 그래픽카드와 모니터의 표시 성능이 안 맞으면 뚝뚝 끊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화면 끊김을 억제해주는 기술이 G-Sync예요. 근데 이렇게 G-Sync를 적용한 모니터들은 대부분 되게 비싸거든. 근데 이 TV에서 G-Sync 호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OLED의 압도적인 1ms대 응답 속도까지 더해서 잔상이나 화면 잘림 현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화면으로 게임하면 진짜 좋긴 하겠구나. 장난 아니겠지. 플스나 막 액박 이런 게임하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큰 화면. 자 여기서 퀴즈. 대표님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위닝이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음성 기능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도 음성 인식이 되기는 됐는데 이번에는 리모컨이나 TV에서 떨어져 있어도
원거리로 음성 제어가 가능한 다이렉트 음성 인식이 추가됐어요. 그럼 막 이렇게 큰 소리로 TV 켜줘!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편하겠다. 그치. 그 목소리의 전달을 방해하는 울림 소리 방지나 소음을 제거해주는 ECNR 기술이 적용되어서 편안한 음성으로도 이렇게 다이렉트 음성 인식을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그냥 하이 LG 오 응답하지. 하이 LG라고 얘를 부르면은 내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응답을 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 인식을 하는 명령어가 되게 많아. 막 그런 것도 된다. 넷플릭스에서 영화 보여줘. 이러면은 영화만 틀어줘. 하이 LG? 넷플릭스에서 영화 틀어줘. 넷플릭스 영화의 검색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뭐 인간 수업 틀어줘. 이런 것도 돼? 그치. 넷플릭스에서 인간 수업 틀어줘. 아, 그것도 된다? 유튜브에서 디에디트 검색해줘. 유튜브에서 디에디트 검색해줘. 어? 대박. 그러니까 디에디트 바로 검색하는 거지. 너무 좋다. 우리가 유명해서일까? 그치. LG가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아, 이렇게 되니까 음성인식 너무 좋다. 나 집에 누워가지고 손가락 까딱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누워있거든? 그리고 약간 TV 보다가 졸릴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 한 시간 있다가 TV 꺼줘. 네, 한 시간 후 TV를 꺼드릴게요. 이런 다이렉트 음성 인식으로 뭐 TV 리모컨 조작이나 뭐 프로그램 검색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집안의 가전까지 제어할 수 있어요. 일단 홈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홈보드에 연동되어 있는 집안의 모든 가전을 확인할 수 있고요. LG CNQ 가전만 되는 게 아니라 뭐 OCF, UEI 인증을 받은 다른 가전 제품도 연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홈보드 화면으로 이동해도 보던 프로그램을 작은 창에서 계속 그대로 시청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맞아. 이것도 2020년 모델부터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공기청정기 켜줘. 네, 공기청정기 켜게요. 공기청정기 꺼줘. 네, 공기청정기 끌게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홈루팅 기능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용자가 간단한 지정 명령어 하나로 미리 세팅해둔 여러 가전제품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여기다가 잘 자라고 세팅을 한번 해놨거든. 이렇게 말하면 뭐 TV랑 뭐 에어컨은 꺼지고 공기청정기는 뭐 켜지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되게 여러 개 가전을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진짜 우리 집에 홈루팅 적용해놓으면 너무 좋겠다. 최고다. 네, 이렇게 오늘은 2020년 LG 올레드 갤러리 TV를 살펴봤습니다. LG 올레드 TV의 뛰어난 화질도 좋았지만 TV 하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걸 우리 집에 적용하면 진짜 내 일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 LG전자의 올레드 기술력과 노하우가 총집합된 제품인 것 같아요. TV라는 하나의 가전제품 안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연구한 흔적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올레드 TV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FC 밀란 이청용이 있어요. 메시도 있고요. 호날두도 거기서 해서 드림팀이에요. 아, 있어? 그런 팀이 있어? FC 밀란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나한테 US 밀란이라는 팀이 있다고 했어.